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고, 제가 어제 내가 이렇게 억울한 것도 장현영 씨발 소주 두 병, 병나발 물었는데 씨발 내가 소룡이 한병 먹었어. 인정해. 한병 먹었는데 내가 한병 먹고 그다음에 내가 끝까지 버텼어. 내가 어제 씨발 비글자 합방 때문에 빨리 자고 컨디션 조절하려고 내가 한병 먹고 컨디션 버텼는데 내가 씨발 어제 채팅창 분명히 올랐다. 분명히 채팅창 뭐라 올라온 줄 알아? 어? 비성태 아 성태 술잘 먹구나. 코트 개새끼 꼴찌구나. 근데 내가 마지막에 기억을 잃었어. 기억을 잃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나 진짜 끝까지 버티고 버텼어. 내가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그래서 내가 어제 씨발 토를 한세번 하고 근데 내가 여기 왜 자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태연이 개새끼. 내가 어제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내가 코트 형 그다음에 어제 막 형들이 정확히 이렇게 어? 막 소름이 울었다 울었어. 소령이가 울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채팅창이 어? 그만 보고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인지를 하고 왜냐? 나는 클린 BJ니까 어? 클린 BJ야. 소령이 울고 남순이 씨발 찐텐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하자 그랬어. 그만하자. 그만 먹자 이렇게 했어. 했는데 내가 여기 왜 자고 있는지 모르겠고. 씨발, 내가 어이가 없다. 아, 이소룡, 씨발, 개족같네, 진짜. 생활수, 개 씨발, 병신 같은 새끼가. 진짜 족같네. 태연이랑. 내가 분명히 어제 챙기라고 내가 끝까지 정신 잡는다고 내가 챙기라고 그랬는데 다 기억나는데 이 씨발년이 내가 어제 끝까지 내가 어제 아 진짜 씨 족같네 병신 같은 게 수장도 병신 같네 이걸 왜 나를 재워둔 거야 내가 어제 다 기억나는데 내가 끝까지 버텼는데 어? 채팅창만 보면은 나 멸망전 백우승이었어. 씨발, 좀 X같네, 진짜. 아,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남순이 어제 찐텐 나가지고 내가 눈치 보고 개지랄했는데, 씨발,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코트도 씨발, 내가 어제, 어? 당근, 뭐? 지코 당근 주스 내가 본, 뭐, 지코 형님. 아, 지코 형님, 당근 주스 막 씨발 드립 시길래 저 새끼 뭐술잘 먹는 줄 아나? 술잘 먹는 줄 알고 내가 씨발 끝까지 봤는데 저 새끼는 씨발 뭐 계란 주스 만들더만 병신 같은 게 어이가 없네 진짜 씨발 뭐 제가 뭐 어제 취했습니까? 제가 취했어요? 잠은 여기 잤을 뿐이지 제가 어제 꼴찌는 아니었어. 제가 만약에 어제 꼴찌였다? 그러면 씨발 제가 120시간 노방 좀 할게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아이 개새끼들이 씨발 병신 같은 새끼들 방정 버튼 누르고 제가 다음에 비교 좀올때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아 존나 어이가 없네 태연이 야 태연아 바로 와라 족같네 진짜 씨발 나라
나랑 외치시는데 여러분들 다시 보기 보라고요? 다시 보기 어딨어? 다시 보기 어딨어? 어제 코트형 방송을 했지.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설정한 거지? 아, 씻고 걸어야지, 씻고 걸어야지. 아니, 이거 방송 화면 설정이 없는데? 설정이 어디지? 아, 나만 보라고? 태연아! 태연아! 방송하지마. 니 뭐고? 니 뭐고 개새끼야. 어? 괜찮나? 하나도 안 괜찮다. 니 뭐고? 잘 잤나? 방송하지마. 아니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디까지 기억나? 이렇게 어제 다 끝나고 그다음에 성태승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거기서 딱 끝냈어. 끝내고 이제 그다음에 딱 소령이가 집 자고 존나 헬파티 났잖아. 거기서 다 끝내고 이제 딱 거기까지 기억나? 응. 이 새끼 필름 끊겼었네. 새끼가 뭐 씨발 뭐 계란 집잔 새끼가 뭐라고. 소령아 들어와라. 아, 소 안 좋아. 이런 개새끼야! 니가 챙겼어야지! 아무 nobody, yeah. 아, 반갑습니다. 술 취해서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앞에 방 잡아놓고 자다가 이 새끼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아, 존나 피곤하다. 근데 이 형은 별로 안 자네. 와, 근데 술을 이렇게 빨리 먹는 건 난 진짜 아 쥐약이다. 아니, 근데 쥐약. 형은 근데 아니 형 고딩도 아니 고딩 때나 이렇게 막 술 생척하면서 마시지. 술은 원래 이렇게 아니, 음미하면서 마셔야 돼. 철구 형이. 나도 갑자기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얼굴 밝아져가지고 이게 먹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알잖아. 그랬는데도 계속 먹으니까 소령이도 그게 온 거야. 짠한 거야.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뭔가 마음 아픈 그런 게 있어. 확 올라올 때가 있어. 그래서 소령이도 울고 했는데 이제 다 알아서 집 짤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 머리 아파 씨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성태형 근데 진짜 잘 마시더라. 이 형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 맞는 것 같아. 계속 먹어도 그냥 얼굴이 안 바뀌던데. 아 제가 오바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나중에 아 개새끼야. 네 형님. 어제 왜 울었어? 아 너무 오바해가지고 형 걱정돼가지고. 아 지라초 하지 마. 너 어제 기억을 없어. 못 하는 거야. 나도 30분 정도 기억 못 한다. 아파가지고. 어? 너 진짜 필름 끊긴 거야. 소령이 울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30, 40분 정도 방송 계속했었어.
그걸 기억 못 하고 있어. 다 기억한다. 뭔데? 어이 형. 다 기억난다. 다 기억난 게 뭔지 알아? 네 어제 그 네 울고 존나 찐텐 부렸잖아. 맞아 아니야? 어 찐텐 부렸지. 찐텐 부려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그만하라 그랬잖아. 그만하라 그랬지. 그래서 체질이 존나 헬났지. 거기서 이제 딱 그만했지. 맞지? 맞잖아. 그 이후로 상황을 모른다. 와 근데 이 형 얼굴 진짜 익숙해졌는데 진짜 더 많이 했나 본데. 형 괜찮아? 어? 와 눈도 엄청 커졌는데. 시발년이 또 시발 뭐 선비지다네. 아, 선비지죠. 병신아 진짜라고. 이 얼굴 봐봐 개매 임마.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이거. 수장 들어온나? 다시 보기를 어떻게 봐요? 형 라이퍼님 오셨어? 형? 왔어. 라이퍼님! 이거 형 다시 보기 볼 수 있어? 내가 다시 보기를 못 봐가지고. 다시 보기 끊고. 아 네 이거 다시 보기 한 번만. 이 다시 보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네네네. 이제 그럼 19세로 해야 되잖아. 아 19세 걸어야지. 아 존나 감동이 돼. 술 먹고 담배 피웠어. 어? 너 일어난 거 보고 우리 바로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온 거야? 아 네 이건 감동이 아니지. 원래 네가 1시까지 잤어야 됐어. 아니 이거 감동이 아니지. 왜냐하면은 내가 씨발 어제 끝까지 버텼는데 왜 이걸 날 버리고 갔지? 어? 이거 근데 이 부분은 술 안 먹어서 씻고 안 걸어도 돼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가자. 저 알자. 나 저거 기억 안 난다. 눕는 새끼가 오늘 범인이야. 마수 안 치워. 마수 안 치워. 소리가. 담배 안 피우시지 않으세요? 오태야. 왜? 바로 끊을게 지금. 가자. 뒤에? 가자 씨발. 아 나 뭐. 끝까지가 오래 컨텐츠 계속하면서 자는 새끼가 범인이야. 인정? 형님들? 어 컨텐츠 하면서 어 노란복 하면서 진짜 오늘 자는 새끼야. 야! 나 소신방 하자. 기억 안 나냐고. 비글즈가 최고야. 나 기억 나긴 나네. 아! 기억난다. 비글즈가 최고야. 야. 원래 남순이가 잘 나가려고 했어. 이거 아니야. 개새끼. 아, 야, 너 오케이. 뭐 하냐? 좋아, 잘했지. 신선하게 갔다. 야, 좋았어. 야, 그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시정대가 평가하는 거야. 야, 나 지금 허리 끊어질 뻔했어 방금. 어? 조심해 미친놈아. 야, 어. 이건 시정대가 평가하는 거라고. 아, 맞습니다. 비글즈가 최고. 소중 제껴. 아니 왜냐면 이거 더 이상 이제 좀 슬래스틱 그만하자. 자, 일어나. 좀 좋을 것 같아. 스피커. 오케이, 미국에 갑니다. 왜? 존나 더워졌어. 이어폰 들리는 거 같아. 알아서들 가자. 아, 네. 뭐 할래요, 후대야? 안하냐고 하시는데. 뭐 할래요? 다경난 중에 상태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친구여. 야, 두 시간 안에 건납니다. 우리 노래 불러. 친구여, 랩하냐? 랩 가능하냐? 야, 마이크 줘봐, 매니저. 아, 우리 노래 부른 것도 기억 못 하잖아, 이 새끼. 아니, 건납보다 많이 하냐? 최고의 홍보로 하자. 고생으로 가자. 언제랍니다. 뭐하노? 야, 깨우지 마라, 깨우면 안 돼. 야. 진짜 리얼로 가야 돼. 우리 진짜 리얼로. 이소룡. 왜 와? 너 실명이. 여기. 자! 편히 자세, 편히 누워, 오케이. 자, 가보자, 뭐 할래요? 에어컨 꺼주세요. 나 너 원하는 거 다 한다. 친구도 괜찮고, MC몽도 괜찮고, 너 신청할 줄 알아, 상마와? 이거 그냥. 월로로. 자, 종신아. 월로로. 성다이.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우리 MC몽 꺼. 자, 김성태 잔다, 여러분들. 아, 정리해주세요. MC몽. 여기서 잔게 뭔 줄 알아? 왜 와? 다 끝났으니까. D. 다 끝났으니까 내가 잠든 거야. 아 맞아 아니야 소름아. 여기서 내가 씨발 내가 뭐 다 끝났다? 술 먹고 한 두 시에 나 잠들었다? 다 끝났으니까 정신줄 놓은 거야. 어 여기서 어 다 끝났으니까 어 그만하자. 지랄하고 있네. 의지적으로 버텼다 이 말인가. 이 새끼 필름 나갔어. 친구야 불렀다 그러잖아. 기억하는 척. 어 근데 어. 아 나도 근데. 안 불렀지. 아 근데 선방했어 솔직히. 어. 자 잠깐만 타임. 선방했어. 벌칙이 뭐야? 그래서 정확히 말할게. 벌칙? 벌칙은 이제 네 제일 술 이제 뭐 술 꼰 사람 예. 여기도 재워놓고 1시까지 자게 하고 우리는 여기 앞에 숙소에서 자고 여기 방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아줌마가 하고 싹 치워. 너 모르게 저기 싹 다 치워놓고 그럼 이제 그때 그러고 1시에 딱 모여.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컨텐츠 하려고 그랬지. 아 아무것도 없이? 아니 다 짰어. 어? 짰어. 우리 숙소 갖고 짰어. 뭐 짰는데요? 네 개 짰어 네 개. 네 개 짰는데 가서 우리 앉아서 한숨도 안 잤어. 오히려 성태가 좀 저기 한데 족구랑 나랑 막 해가지고 아니 닥쳐! 아우 뭐야 이거 아 개새끼야. 내가 어제
끝까지 이겼는데 왜 뭐야? 와 이 새끼 아, 진짜 레알력이 없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아 소령아 네가 나 챙겼어 이 개새끼야. 네가 머리에 병신아 기절한 새끼가 존나 말 많네. 어제 나는 어. 끝까지 버텼어. 버티다가 이제 딱 잡는 거지. 자 앉아봐라. 예. 아 말씀드릴게요. 일단 성태 씨 예, 예. 한 번만 더 술 처먹자 그러면 죽어요 저한테. 이 새끼 어제 바로 기절해가지고 왔는데 전신력 하나는 인정합니다. 자 말할게요. 인정. 전신력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어제 정신줄 놓았던 거네. 존나 났어요. 술 먹방이 다 끝났을 때니까 이제 그때 나온 거예요. 제가 술 먹방 때 놓았어요. 저기요. 여러분 인정해요. 저기요. 방송 종료 버튼 누르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그때까지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 아주 이 양반아. 이 새끼 존나 욕해 망이 드네요. 자 에? 잠깐만요. 중간에 정신줄 놓은 새끼 있는데요. 저요? 너 정신줄 놓았어요? 오늘은 난 잊을래. 선글라스 어. 벗어 개새끼야. 다음에 아, 한번 다음에 한번 진짜 술 고래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죠. 비글지 가자. 어, 그때는 아, 나는 고딩처럼 이렇게 술 먹방할 때는 딱 계속 먹어. 계속 먹는데 이제 그 끝났으니까 약간 좀 정신줄 놓은 거죠. 아 근데 어떻게 깨어난 거야 너? 어? 너 지금 거의 한 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은데요? 아 원래 잠을 제가 별로 못 자요. 아 요즘에 그게 아니라 원래 그거 알지. 원래 술을 많이 먹어 머리 아파서 깨요. 오줌이 마려서 깨거나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볼 땐 그래. 새끼 내가 볼 땐 잠 많이 잘 것 같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술 꼬라가지고 약간 오줌 마렸거나 머리 아파서 깬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지 새끼도 아니면 못 자. 야, 서울역 야 서울역 아, 나 이러다 깜짝 놀랐어. 아, 서울역 못 자고 여기서 못 자. 근데 내가 봤을 때 바람 들어오고 일어나도 야 짐승도 여기서 같은데. 못 자. 짐승도 여기서 못 자. 소령아 왜 와? 이봐 네가 날 챙겼어야지. 네랑 나랑 같은 팀이었는데. 아 씨발 정신력을 뒤졌으면 주무시라고요. 자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다 열심히 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24시간이라 그랬었는데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는 지금 오는 중입니다. 수리는 지금 오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오. 오는 중이고 일단은 비거지 멤버가 일단 창현아 빼고 일단은 남순이까지 오면 한 명을 뺀 상태에 다 모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오늘 원래 24시간이 일정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맞지 얘들아. 와, 네. 맞잖아. 어, 맞지. 왜냐면은 어. 형도 하기로 했으니까 24시간을.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창현 형이 오늘 광고 왜냐면 24시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왜냐면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잡힌 거라서 일단은 광고 때문에 오늘을 빠져야 되고 어쩔 수 없고 왜냐면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 돈을 받고 계약서를 쓴 거라서.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순이도 광고해 오늘. 아 오늘 네. 아, 간단하게 아, 저희 넷 말고는 지금 아, 광고 촬영이 잡혀 있어. 어 남순이도 잡혀 있어 얘들아 오늘 저녁에. 난 그러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 아,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거짓말도 아니고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만약에 24시간이 미리 일정에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광고를 잡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어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갑자기 잡힌 거라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면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비글즈를 하게 되면 이건 비글즈가 아니에요. 아, 맞잖아 얘들아. 어, 여러분 방금도 어. 말씀드렸는데 저희 숙소 가가지고 컨텐츠 4개 짰었어요. 뭐 오히려 우린 방송하고 싶은데 비글즈가 창현형 빠진 5명이서 그나마 할만한데 여기서 남순이도 이거 일정 때문에 안 되면 비글즈가 아니야. 그럼 이렇게 우리 오히려 방송하고 싶어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원래라면 24시간이 시작이 됐었으면 솔직히 어제 거의 4시쯤에 잤다고 생각을 하고 9시간을 플러스 해버리면 1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 못해도 한 9시간 이거를 다 다음 주에 비글즈가 24시간이 아닌 9시간 타이머 걸어놓고 방송을 합시다. 아 제대로 컨텐츠 짜가지고 오늘 짜는 거 어차피 우린 컨텐츠 다 짜놨어요. 컨텐츠는 지금 다 짜놨습니다. 24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다음 주 아 왜 다다음 주냐면 제가 여러분들 단기 후방이에요. 제가 방송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제가 쉬어요. 월요일부터 좀 쉬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것보다 6명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다음
다다음 주? 어, 다다음 주. 어, 다다음 주에 다 같이 몰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게 재밌게. 내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명이 빠져버리면 비글즈가 아니야, 얘들아, 사실상.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왜냐면 이게 두 명이 빠진 상태에서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재미를 못 줘도 뭐 두 명이 빠져서 재미가 없네 소리가 나올 거고, 만약에서 진짜 레전드를 찍어서 그러면 와, 차라리 두 명을 빼라 이런 소리로 나올 거고, 이간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로. 예, 구라가 아니라. 어, 그래서 차라리 비글즈가 보일 때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차 안에서 방금 이거 결정을 내리고 그러고 우리 넘어온 거고요. 비글즈는 완전체일 때가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다채로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왜냐면은 다다음 주 안 할까 막 그런 건데, 다다음 주 약속을 딱 지키세요. 다다음 주! 정확히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날짜까지 정하겠습니다. 아, 예. 다다음 주 수요일로 잡도록 할게요. 다다음 주 수요일. 다다음 주 수요일. 맞죠, 정확하게.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수요일 날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글즈 9시간 방송. 오케이, 24시간이 아닌 9시간.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점심에 1시에 켜서 10시까지 하는 걸로.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는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죠? 예, 예, 그래서 예. 여러분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럼 해장 방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깔끔하게 마무리 그래도 지금. 아, 왜요? 오케이. 여기서 더 뭘 차려서 먹어요? 땅바닥에서 먹을까? 아, 해요. 해요. 바닥에서 먹어. 바닥에서 먹는 걸로 하자. 바닥에서 먹자. 어, 해장 하도록 할게요. 아니, 형 옆에 바로 그 있던 막 기사식당 거기서 먹자. 야, 내장탕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켜봐. 한 세 그릇만 시켜. 야박이고? 어. 아니야, 야박이고 하는 거야. 야박이고. 여기서. 여기서. 아니면 라면을 끓일까요? 아니면 라면 안 돼, 라면 안 돼. 제대로 된 해장 좀. 내가 볼 때는 랄프님이 힘들더라도 저기 있거든. 그 죽어 배판 시키면 이렇게 이걸로 줘. 어. 그거를 들고. 아, 들고 오는 걸로. 배판 네 개. 반찬은 빼버리고 진짜 그 국만. 국만. 네, 세 개만. 아, 세 네 개만. 네 개만. 태연이 넣고 있으니까. 국 네 개만. 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왔다. 이 새끼 왔다. 어, 씨발. 아, 뭐야? 야, 근데 씨발 얼굴 말짱하네, 이 새끼도. 나겠지. 그러니까. 나 샤워하고 있다가 오라에서 온 거야. 아, 진짜로? 그래. 아, 근데 왜? 아니 병신 같은 새끼 지갑 뻗어놓고 지랄하고 있네. 내가 어디 술 야, 근데 확실히 말할게요. 술 빠대까 뻗어. 야, 이 새끼 내가 뭐 남수리보다 술 못 먹어. 야, 이 씨발이잖아. 저 인간이냐? 저 정신력으로. 아, 이 새끼가 인간 아니야. 술 먹방이 다 끝났다고 해서 믿고 갔더니 와. 술 먹방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그때 정신을 놔. 태연이 왔다. 태연아, 이거 그 랄프님이랑 그 아까 같이 갔다. 야, 근데 나 이 새끼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네. 진짜 끝까지 참다가 방송했다 그러니까 토하러 가는 거고. 와, 이 새끼 제대로 역시 프로 방송인이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아, 너는 뭐해 개새끼야. 뭐라도 좀 해. 이바로가 선글라스 놓을게요. 나 저거 뭐냐, 나도 급식판 갖고. 니가 스티비 원더 해 개새끼야. 선글라스 끼고 가만히 쳐. 이발머리 적당히 좀 해. 예. 아, 그게 내가 어제 저 새끼 찐찝 짠 거 보고 내가 좀 당황하게 됐어. 뭐요? 어? 당황하게 난 네 뻗은 거 보고 당황했어, 비영진아. 와, 바로 뻗더라. 와. 아, 이렇게 술법이 끝났으니까 딱 뻗은 거예요. 저는. 야, 근데 어제 야 소름이 온 거 진짜 그 봤어. 아, 찐이야. 진짜 찐이야. 나 진짜 깜짝 놀라. 이 새끼 진짜 마음 존나 약한가 봐. 나 그 순간 뭐 이 새끼 왜 쳐 울고 있지? 우리가 난 솔직히 또 울어. 나는 야, 나는 솔직히 소름이를 진짜 대단함을 느꼈어. 그래서 아, 이 새끼 진짜 유튜브가 잡는구나. 이 새끼 방송가 잡는구나. 근데 진짜였어. 이 새끼 진짜 울었어 어제. 아, 근데 난 누가 우는 거 보면 나도 막 눈물 나. 마음이 여려. 아, 넌 좀 그만 좀 우세요, 진짜. 역시, 아니, 네가 울면 뭔가 이불로 억강 맞지? 뭔가 억으로 진짜 훈훈하게 만들려고 이불로. 야, 그런 느낌이야, 네가 이제 울면요. 그만 좀 우세요, 마지막에. 알았어, 안 울게. 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존나 씨발 집 잘 뻔했어요. 이거 이게 뭐지? 이 새끼 아직도 안 깼어, 내가 볼 때는. 안 깼어요. 같은 소리라고. 저 새끼 안 깼어. 아니요, 저 다 깼는데. 와, 이 새끼 구라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무슨 씨발 양주로 먹으면 끝까지 간다고. 아, 네. 와. 고딩, 아, 고수지 고딩도 아니고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었어. 아, 네, 이건 말할게요. 저는 어제 술 먹방 할 때는 제정신이었어요. 나는 얘 술 먹방 한 거 봤어. 그 최우두? 예? 최도? 최도가 누군데요? 그 있잖아, 술 잘 먹는 사람 할 때 깐 거. 아, 최우선! 최우선! 최우두가 아니라고, 아니고요. 일곱 병 갔잖아. 나 10분에 10병 갈 줄 알았어, 세이서. 아, 진짜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솔직히 말할까요?
어제 너네들 맞춰줬어요. 아 이거 진짜 팬이다. 내 방송 본 사람도 알 거야. 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발을 불고 싶었는데 이걸 먹으면 완전 멘탈 나가서 아예 그냥 거기서 끝날까봐 내가 나발을 안 분 겁니다. 창현 형 잘 만나가지고 맞지? 아 네 창현 형이 세네 잔만 더 먹었으면 이 새끼가 창현 형이 존나 먹었어. 근데 진짜 어. 창현 형 아니었잖아? 세네 잔 먹구나. 조밥 갈라 조밥 갈라 이 지랄 하면서 먹어. 이 새끼 존나 역경. 여러분 어제 바로 뱉어. 자꾸 창현형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존나 역경 게 뭔지 아세요? 창현형이 진짜 미친놈이었어. 진짜 역경 게 여러분들 창현형 먹었던 거 이 새끼들이 안 먹었어. 나도 내 마지막에 창현을 먹고 나서 여러분들 자꾸 창현빨이다 해가지고 내가 한 명 원샷 스트레이트 깠는데 그냥 똑같이 한 명 깐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제 1등 했어. 그래 맞지 이 새끼가 인정하네. 정확히 맞게 그냥 소주 한 병을 더 먹었어요. 2억 빼고 창현형 때문에 더 먹었어. 이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시는 이 양반 술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야 아니야 너 싸다 쳐. 개새끼. 아니야 당신은. 자, 와 나 이 뒤로 간 게 실수였어 진짜. 자 아니 나 진짜 다 아 솔직히 창현빨이야. 아, 맞잖아. 아니라고 해봐. 야 근데 진짜 남순이가 제일 역경 게 뭔지 아세요? 왜요? 이 새끼 소주랑 오렌지랑 다 먹더라. 씨발 새끼. 아니 그 와, 나 그거 보면 진짜 토악질 나 보냈다니까. 아니 뭐 레디큐. 아니 원래 소주는 사이다랑 다 먹던 거 아니면 콜라랑 다 먹는데 이 새끼 바텐던 줄 알았어. 어, 나 이 새끼가 진짜 방송관 생각해서 날개라를 이렇게 먹었나? 아니 얼굴 빨개지고 오렌지 주스예요. 얼굴은 빨개지고 막 화장 완전 찐텐 나와 가지고 아 좀 보여줘야겠다. 아, 형 때문에 찐텐 이러는데 갑자기 씨발 막 주스에다 소주 따르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아, 내 코트 뒤에 괜히 섰다. 아, 내 존나 프로방송인이네. 어제 그렇게 술 먹고 약간 좀 바로 오네 아침에. 아, 우리 안 잤어. 안 자고 컨텐츠 짰다니까. 컨텐츠 짰어. 컨텐츠 진짜 허락 아닙니다. 아, 나도 안 자려고 그랬거든? 나 옆에서 자는 척 하려고 했는데 잠들었어. 텔에서 컨텐츠 짰어 우리. 네 개 짰어, 네 개. 중요한 거 나 모텔 갔거든? 같은 모텔이었어. 전부 다? 진짜로? 맞대. 매니저가 알려주는데. 오. 나 이미 해장하고 왔어. 빼잡고 한 그릇 사발 빨았어. 아, 내 해장 존나 땡긴다. 아, 해장 먹고 싶다. 일단은 성대 일단 해장하는 거 보고 우리도 좀 먹어드니까 좀 살짝 좀 먹어주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좀 짜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 이미 다 짜놨어. 전화하니까 스케줄 빠박한 거야. 아, 진짜로? 근데 그 와중에 컨텐츠를 짰다는 게 존나 신기하긴 해. 아, 근데 내가 야, 왜 내가 등신 같은 거 짰어? 내가 여기서 왜 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짠 컨텐츠가 등신 어차피 같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뭐야? 시대 컨텐츠 상류사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 이제 와서 얘기했네? 어, 말해. 원래는 상류사회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커플 상류사회로 갈라 했었거든요. 아, 그래 얘기해봐. 이 등신들이 빠다리 냈어요. 아, 얘기해봐. 맞지 송태야? 아, 맞지. 커플 상류사회로 약간 뭐가 거기에 좀 소스도 넣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가자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술먹방이 살렸지 근데. 상렬사회 재밌었어요. 상렬사회 다시는 잊지 못할 기대에 걸으셨어요. 자, 웨키니 여행 상렬사회 셋 중에 베스트는요? 그대로 따라했으면은 몰랐지. 베스트는 뭐야? 아, 원래 옆에도 한 명 섭외했잖아, 그지? 너도 섭외했고 말하지만 나도 섭외했었고 했는데 근데 그건 맞아. 상녀의식으로 상녀사회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어, 그건 맞아. 어, 근데 그건 맞아. 그건 맞는데 근데 내가 볼 때 99.9%는 똑같지 않아. 아, 근데 그것도 있어. 뭐. 게스트 딱 섭외할 때 이거 아름 씨, 그다음에 외질. 이거는 아, 근데 이 새끼가 좀 잘짝이 여기서 커플을 뒤바꾼다 했잖아. 근데 그거는 좀 신선해. 어, 맞아요. 그건 좀 신선해요. 예. 아, 해보고 했으면 됐는데. 아, 이미 끝난 거 얘기하지 말고 맞으니까 지난 거 그래야 돼도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저기 하면 되지. 아니 근데 잠시만 성태야 너는 언제 짜냐? 씨발 새끼야 배그만 쳐하네. 개새끼야 존나 연기 없네 이 새끼. 아 잠깐만요. 저는 배그만 해도 괜찮아요. 인정 새끼는 인정. 아 괜찮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있어. 요즘에 배그 판때기가 이 형이 하니까 약간 좀 퍼핑이 되는 거 있어. 아 요즘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약간 좀 시청자 이봐 뭐 비글지 하고 막 진짜 퍼핑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건 인정해요. 퍼핑 됩니다, 여러분들. 이 형 때문에 퍼핑. 어 새끼 멘트 존나 심선미네. 시발 새끼야 갑자기 이런 말을. 갑자기 개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야. 새끼야. 아니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세요? 존나 욕했네 이 새끼. 예? 네?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돼요? 예? 당신 배그 안 하면 안 돼요?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배그 좀 안 하면 안 돼요? 방송 시작 전에도 배그 하고 있더라. 와. 어제. 아니 제가 여러분 딱 말할게요. 내가 배그를 접는 날은 성태한테 이기는 날이야. 딱
한 판 이기는 날 그때는 진짜 100으로 접을 거예요. 딱 한 판 이기는 날. 어이없다. 어이없어. 야, 뭐 다 줘라 좀. 아. 아니 뭐 다 없네.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이거 있어. 있어. 봐주면 티당. 아, 맞 티당. 어, 티당. 티당. 아우, 씨발. 봐주는 순간 감이 없는 거야. 맞잖아. 자, 아, 그거 해야 돼. 어, 어떤 새끼는 씨발 감 없어 가지고 군대 가는 날 한번 져주지. 네, 그런 적 없고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고요. 비웃으세요. 그런 적 없죠? 자, 백바. 어, 맛있겠다. 근데 제가 대통령이랑 좀 그런 게 워크한테 한 시간으로 걸렸어. 아, 아니 워크한테 어떻게 말이냐, 씨발.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그가 갑자기 왜 나와. 한 시간 컷당이더라. 와, 나 지금 놀랬다,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시래기의 장국. 와, 제대로네. 야, 손 앉아, 앉아. 앉아. 야, 여기 앉아. 앉아. 어, 앉아. 야, 창 좀 제가 또 해봐. 많은 시간이 못 먹어, 이거. 아, 제대로 돼. 원래 와. 이런 기사식당이 존나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어. 이게 진정한 백반입니다, 백반. 어. 진정한 백반. 어. 이불을 치우라고요? 아, 원래 다 술 먹고 나서 어떤 뭐 뭐를 해장하세요? 너 뭐를 해장해? 나도 술을 그만큼 안 먹어서 해장 안 가. 아, 맞다. 얘는 술 안 먹지. 너는? 나도 안 해. 나 내장탕. 내장탕. 내장탕 백, 어. 뭐 이제 돼지 국밥 이런 거. 성태 너는? 저 같은 경우는 술고래기 때문에 이거면 됩니다. 아, 진짜. 근데 밥 먹지 마. 아, 어제 약간 술 먹방이 끝났기 때문에 멘탈을 한 거지. 어제 술 먹방 술 먹방 안 끝났잖아. 네 이제 술 주장 다 사람들이 알아요. 예? 그만 호세 떠세요. 솔직히 아직까지 내 주량을 모르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시청자들이 와 철국 주량은 진짜 몇 병일까 대체? 이건 나밖에 없어. 맞잖아 얘들아. 어? 맞지 맞지. 아 네 형 아 이거 전부 다 제대로 먹잖아. 나는 토하면 계속 먹어. 토하면 계속 먹어. 진짜. 어 제대로 먹잖아. 그나마 나한테 위협을 줬다는 이거로 채워준 밖에 없어요. 진짜로. 나한테 좀 위협을 줬다. 그 정도? 정신력이야 정신력. 술은 전신력으로 먹는 거예요. 와, 제대로 해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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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시래기 개우지다 아, 진짜로. 진짜 제대로야. 어. 아, 진짜 이거 우리 할머니만, 아 할머니가 해주신 것만 아니라 할머니 진짜 할머니. 할머니가. 와, 나 여기서 잤다는 거 자체가 신기하다 이 새끼. 아니 나 냄새가 진짜 나는 거야. 맞지? 잤어. 진짜 여기서 아무나 진짜 못 자, 얘들아. 야, 이건 내가 말해줄게. 쥐도 못 자. 저 시골쥐도 여기서 못 자. 근데 일어나는데 말해도 돼요? 뭐요? 너무 서운하더라. 너무 왜요? 억울하더라. 왜요? 아, 나 기억이 있는데. 예. 약간 좀, 어, 내가 자고 있으니까 존나 억울하긴 하더라. 니 냅두 가서 욕 존나 챙겨줬어. 아, 진짜로? 우리도 없냐고. 아, 그래? 나도 물로 깨우려고 그랬다. 저러고, 씨발, 너는 나 챙겼어야지. 니가 잤잖아 이 개새끼야. 너 안 잘 수 있었어. 조금만 참았으면. 아 그래? 어. 야 소로가 진짜 매운 거야 어제. 아 나 존나 씨발 꼬맹이 싫더라. 아 존나 개꼬맹이 싫더라. 응이 말할게. 니 때문에요. 왜? 니. 나 왜? 왜? 왜요? 니 막말로 저는 니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뭐야? 이 새끼 좀만 있으면 뒤지겠다. 왜냐면 이 새끼는 진짜 끝까지 마시는 거 보고 와 이 새끼는 또라이 새끼인가? 저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방송인들은 방송까지 있으면 끝까지 먹어요. 아, 진짜로. 아, 그렇습니까? 아, 그, 뒤질 진짜로. 것 같으면 알아서 절제를 그래. 해요. 네? 절제를 합니다. 형들 그만해요. 너는 그 전에 또 했잖아요,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 남준이 형이 씨발 노비꺼 했는데 씨발 일발 미안 남순아 이지랄 떨더만. 아 진짜. 야 소롱아. 왜요? 존나 재미없네. 씨발새가 푹 뛰지 마라 개새끼야. 아니 뭘 뛰니 마. 씨발이라봐 왜 저 그냥 개새끼야. 나한테 이런 걸 막아 이 개새끼야. 정상이 이렇게 했어. 씨발 기억이 나는데 이 개새끼야. 뭐 이지랄하고 있네. 나 철수 팬 된 게 그거야 술 먹방. 최호선 씨 술 먹방 보고 팬 됐어. 아 당신은요? 뭐요? 당신은 약간 술 먹방 딱 켜졌을 때 끝까지 먹어야 된다 약간 좀 많이들 먹어야죠. 난 술 앞에 자존심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이게 뭐냐면 방송 켜져 있으면 진짜 주량이 나오는 게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먹을 수 밖에 없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시할 때까지. 그럼 주량이 진짜 나와. 완전 먹을게요. 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진짜 코트형 주량은 한 병이야. 야 랄프야 소주 한 병 가온나. 나 해장술 한 번 먹어야지. 빨리 새끼 장난하나. 뭐 2차전 가는 거야. 술 가와! 아 존나 웃기네. 개새끼 끝까지 자르고 그래.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엄청 우리가 아니 근데 어제 막 어우 나는 야, 장담한다. 야. 어쨌건 누,
누가 세고 지금 약하고 이거 떠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소주병만 봐도 토 나올 걸? 아, 나 때릴 거. 아, 진짜. 방송이니까 먹은 거지. 야, 근데 알코올이가 존나 웃기네, 이 새끼. 너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자 했잖아. 근데 이 새끼 우리 들어가지 뭐라 그랬어. 절대 안 진다고. 무조건 배한다고. 나 이랬어. 정확하게 할게. 야, 니네 입사전 괜찮겠어? 아, 진짜 나 방송 그런 거 없다. 찐템 부리지 말았지. 이러고 들어왔어. 정확하다. 왠지 정확하다. 그 말 듣고 지랄하니까 내가 찐템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거의 내가 이런다는 걸 기정사실화 시켜갖고 했었어. 야,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마실 줄 알았나 내가. 아, 진짜 최고량이랑 그때 27명은 팩트야. 진짜야? 2명이서? 10팩트 10팩트.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천천히 먹으면 주방에 있는 모든 술 다 가져왔었어. 야, 천천히 먹어. 그 정도 먹었지. 천천히 먹었어 나는. 얘기하면서. 와, 근데 철구 형이랑 남순 형, 아 철구 형이랑 저 성태 형 노라인 줄 알았다 진짜. 아, 근데 존나 많이 먹긴 했어. 안돼, 아 어째 말을. 아니 근데 내가 말해줄게. 스퍼트 저거 창현 형 때도 그렇게 먹었죠? 나 왜? 노라야. 해장 안돼 보니까 쟤도 약해. 너보다 훨씬 약해. 씨발, 4병 새끼가 뭐라 했노? 진짜 소주 3잔 새끼는 안 그래도 좀 쳐다주시는데요? 아니 뭔데 소주 3잔 새끼를 끼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들의 대화에서. 아니 존나 역겹네. 남순이 형 정확히 따라해줄게. 너무 재미없어. 야, 저 왜 저래? 너무 재미없어. 계속 일어나있어요. 씨발 얘 마이너즈가 개새끼야. 커피나 가져와 이 개새끼야. 그러지 말고 개새끼가 존나 재미없네 이 새끼. 죄송합니다. 아, 나 어제 소룡이가 약간 존나 거기서 찐텐으로 온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하네. 술 안 깼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성태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야. 나 그래.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존나 충격. 이상한 이유로 울어서 개충격했어. 난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존나 충격이었어. 아, 나 말할게. 나는 만약에 비글지가 아니라 해석단이었잖아. 씨발 그냥 바로 대가리 존나 세게 주먹을 뺐을걸. 근데 깡댕이 날렸어. 아, 거짓말. 맞아. 이 새끼 존나 근데 우는 타이밍이 좀 좋았긴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아닌데 약간 이러면서 갑분사 느낌이었는데 존나 어떻게 보면 좀 잘 커트했지. 갑분사 느낌이었어. 도도름이. 형님 너무 힘들어 보여. 이랬는데 씨발. 야, 소라 네 집에 가면 네가 울었던 거 네가 다시 보고 한번 봐봐. 얼마나 역겨운지. 보면 알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사이코는 이 새끼가 아닐까? 약간 관상 자체가 아니 저 진짜 약간 범죄사람이네 이 새끼. 존나 무섭게 생겼어. 야. 진짜 이 새끼 유튜브 얼마나 빠르냐면 유튜브 정리 다 하고 왔잖아. 영상 다 올라왔어. 상영상. 아, 풀 영상? 역시 잘하네. 어제 그거 바로 올렸어. 아, 다 됐어. 바로 올렸지. 이 새끼 솔직히 비글즈 하는 이유. 풀 영상 솔직히 수익 3-4천만 나와. 아, 네, 말할게. 풀 영상이 존나 말이 안 돼. 3-4천만. 말이 안 돼. 이게 10분 넘어가고 우리가 약간 죽고 20분? 유튜브 가지고 막 얘기 많이 했잖아. 솔직히 제일 비글즈 풀 영상으로 진짜 수혜자야. 아이, 다 그래. 풀 영상은 다 많이 나와요. 꼴값 좀 그만두세요. 저 만도 안 나와요. 아이, 다 나와요. 다 왜 그러세요? 아니, 형 진짜 안 나오더라. 순위가 $6,000 정도. 내가 $10,000. 성태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아, 난 잘 나와. 비글즈 영상 잘 나와, 나는. 내 유튜브는. 족구가 한 $40,000 정도 나오겠지. $40,000가 얼마예요? 4,500만 원 정도. 아니 아니야 그 정도 안 나와. 뭔 소리세요? 찬현 형이 봤다던데? 예? 시발년. 아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는 안 나오고 일단 거의 한 2천 이상은 나오죠. 진짜? 예. 아 나와. 아, 진짜로.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광고를 많이 넣으니까. 맞아. 광고를. 아니 풀 영상 자체가 10분 넘어가면은 약간 단가 자체가 단가로 달러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넘사야 풀 영상 자체가. 진짜로 형 불량상은 10만 이상 나오더만. 맞아. 그래서 계속 불러가 아니에요 개새끼. 아!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막말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한방을 비글지가 아니더라도 멤버끼리 한방은 좀 자주 해야 돼. 아 맞지. 약간 소리 있으면 한방을 뭐 써먹고 막 하세요 좀. 예? 너가 방송을 해야지 써먹지. 예? 방송 좋다는 새끼. 와, 이 새끼 존나 욕심이 뭔지 아세요? 예? 저번 달 이 새끼 나보다 더 방송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 나보고 방송 안 했다? 존나 욕겨 이 새끼. 멘트 존나 욕겹네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강시만 보세요. 내가 저번 달에 이 새끼로 더 잘했을 걸? 방송 많이 했을 걸요? 대단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잘났다 씨발로. 나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요? 뭐요? 방송을 쉬는 건 상관이 없어. 할 때 열심히 해야 돼. 인정? 맞잖아. 그지 방송을 한번 그래. 하더라도 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야 돼요. 어 쉬더라도 쉬는 건 상관없어. 방송 켰을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연습 때 존나 웃겨. 왜요? 잠시 켰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박 뉴스예요, 우리가? 그건 맞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소름이 너 오늘 마이너즈 아니야? 아니 오늘 안 합니다. 오늘 안 해? 네. 야 마이너즈 왜 자주 안 해? 하목토일 합니다. 하목토일. 어... 하목토일? 예. 예. 요즘 기준 다 자주 안 끼지. 아, 기준 다 형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너한테 딸까 봐. 그 새끼 또. 너가 자존심 있나? 나 자존심 존나 세. 진짜 존나 세요 그 새끼. 존나 세. 아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극히 뭐 소리가 딱이면 진짜 신경 안 쓰던데 니가 딱 말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말하면 당연히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라고 하겠지. 제가 한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예. 제가 깨박이한테 따질 때 개 족같았습니다. 진짜 거짓 아, 거짓말이다. 그게 있어. 맞아. 와가지고, 아니, 와가지고 없어. 갑자기 와가지고 씨발 딸 이질 하더라. 깨밥 개새끼들. 그래. 그런 거 있어. 그래, 아니, 그래. 나빵으로 벌 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다니까. 아, 진짜로. 이게 왜냐하면, 아, 진짜 그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 씨발, 딱 보자. 복수심이 가득 찬다니까. 그래. 그게 네? 누군데? 예? 아이 씨발년 웃네 개새끼. 누가 속에서 웃은 거야? 병신 같은 새끼야. 개새끼. 자, 소름씨.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네가 진짜 유다로 보라면 예? 좀 약간 폰 좀 낮추면서 그렇게 소리해야 돼. 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곳으로 있어 마이너즈를. 이 새끼 안 그런 척 하니까 유다가 더 빡치는 거 아닐까? 착하니까 맞지? 선생님은 존나 시원해. 꺼러지 같은 새끼들이. 어떻게 해. 씨발 이거 있더라 하려고. 뚜다리 같은 거. 씨발러. 맞네 맞네. 아 나 저 새끼 근데 나 원래 사람 속마음을 좀 잘 읽거든요 여러분들. 어. 속마음이 보여. 근데 이소룡 속마음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저게 진짜로 자기 본 모습일까? 아니면 속으로 뭔가 큰 야망을 들고 있을까? 아. 맞지? 근데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요? 님이랑 혈액형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너 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마이너즈 열혈 형님이 한 분 계세요. 큰손 형님이. 아 살아? 이소룡 손절했습니다. 아, 왜? 그건 맞죠. 야, 그럼 잠시만 열혈이 손절할 정도면 얼마나 이성스러워. 일단 제 방송의 회장 형님이신데 얘가 근데 역겨운 짓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역겨운 짓이야? 말해보세요. 일단 뭐 별풍선 달라고도 많이 했었고. 시발년이네 이거. 또 그리고 방송도 저 뭐냐 별 받는 방송도 많이 했고 형님이 원하는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얘기해줄게. 약간 포스트 이기강 느낌으로 방송했었어. 약간. 그러다가 유다형한테 많이 혼났죠 얘. 어. 그러다가 조금 여기까지 뭐 오게 됐네. 아 근데 확실하네 이 새끼는 약간 좀 누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열혈이 약간 조정하고 이런 거 좀 싫어 나 약간 내 과예요. 이게 진짜 내 과네. 나 열혈이 뭐 시킨 다 족가세요 씨발이나 후비라싸 이 개새끼 이러거든요. 이 새끼 아, 아까 너랑은 결이 아, 다른 게 뭐냐? 이 새끼 풍선 500개 터지자. 냐냐냐냐냐냐 이지라래. 너는 씨발년아 너는 감사합니다 이지라라도만 이 개새끼야. 당연히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리액션 하나. 아니야. 원하지. 맞다. 아 만기급 아니면 솔직히 나도 일어나고 와 이런 거 안 하지. 오 이 새끼 클라스 보소. 나나나나나나 당연히 해야지 사람 먹고 살아야 돼. 그 노래 해볼까? 노래가 뭐야? 어. 오. 키키키키키 완성이 이런 느낌. 오. 키키키키. 야 소롱아. 왜 와. 진짜 이 새끼 방송 존나 역겹네. 갑자기 또 왜요? 아니 웃기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웃기기를 해야지 별이 터져요.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너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새끼 존나 역겹게 방송하네. 근데 남순이 형은 존나 간지나더라. 딱 만개 터졌으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로 진행할게 이 시간 되더라. 그거 이 형은 뭐지? 이게 클라스인가? 야 이게 와꾸빨이야. 와꾸가 되니까. 와꾸가 그거, 되니까 멋있는 거지. 그거는 좀 멋있다. 저 풍선 좀 꼬물어 맞지 마세요. 당신들 진짜 존나 역겨워요. 저요? 예? 그러니까 나처럼 예 대가리 박으면서 텐션 높이면서 그렇게 좀 받아보세요. 예? 풍아라에도 절실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예? 좀 그렇게 받아보시란 말입니다. 100원짜리 하게 싸도 감사하다 그러고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100원짜리 던지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멘트가 그냥 채팅 유도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비밀.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이렇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속지 않습니다. 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하시죠? 예? 오늘 방송하시죠? 아, 근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아, 물어보는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면 내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 거고 컨디션이 나쁘다 그러면 아 신단 재미 못 주겠다 그러면 어 안 해야지 그게 신단들의 덕이든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 좋은 나이요 겨우요 일단 존나 이겼고요. 갑자기 아니 방송한 거 왜 물어보세요? 아니 왜 물 왜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아 당연히 방송을 하시는 오늘 하십니까? 맞아. 하세요? 아, 역시. 아 저 합니다. 하세요? 네 합니다. 하든가 말든가 비정신이야. 너 뭐야 이 개새끼야. 너 할 거지. 시원하게 요게. 아 시원하게 예? 할까? 어.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할 건데 근데 갑자기 잤는데 갑자기 여름 아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미리 약속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발이나 자다가 갑자기 씨 몸살 걸렸어. 일어났어. 머리 존나 아파. 어 그럼 방송할 거예요? 어? 지금 어... 말 안 하는 거야 그 대신. 집이 오늘 역대급으로 들어. 어 이거. 이거 팩트야. 어. 집이 존나 더럽긴 해. 사실 집이 더러워져도 BJ들 청소 안 해요. 매니저들이 하지. 아줌마가 하지. 어 맞잖아요. 아 아줌마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시켜가지고. 근데 오늘 역대급으로 지금 밖에도 존나 더럽고. 진짜, 아... 크로마키 이거 갈아야 돼. 안 그러면 여기 밑에 지금 술이랑 막 침 뱉어놓은 거랑 싹 다 묻어가지고. 아 씨발. 와 이거 우리 집에서 했으면 또 근데 너도 더러웠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 더럽다 이런 거 느끼냐? 예? 아 나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스튜디오였으면 이 정도면 뭐 식은 좀 먹기 여기서 바로 자요. 근데 깔 원래 깔끔 계속 깔끔했었는데 갑자기 더러워지니까 약간 나도 지금 멘탈 나갔어 지금. 아 진짜 이 그 정도야? 어 나 옛날 집이네. 많이 깔끔해졌네. 아 진짜 깔끔해진 거예요. 와 진짜 어제 택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씨발 진짜 어제 몇십 개 갖고 왔어요. 근데 BJ들. 맞만 너. BJ 형님들 몇십 개 갖고 왔는데도 이래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그 내가 어제 느꼈어. 노래 개조밥입니다 이 새끼. 아 진짜 개발랐어요 여러분 인정? 아 노래 배틀은 제대로 한번 하자. 야 우리 거리 노래방 창현 형 할 때 그때 나가자 제대로 한번 솔로곡을 한번 붙어보자. 아 진짜. 거기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투표를 받자. 야, 야 다음 우리 다음 주 한 수요일 날 제대로 붙어. 아 진짜. 왜냐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자.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가자. 왜냐면 또 듀엣이었잖아. 막말 이 새끼 때문에 졌어. 이 새끼 와꾸로 봐봐 씨발 여유. 그 하이님이 씨발 감정이 이미 새끼냐고요. 랩을 한다는 새끼가 MC몽 랩을 저는 걸 처음 봤어. 어떻게 랩을 절지? 1세대 래퍼들이 하는 딱 그 라임이랑 그 플로우인데 그걸 절더라. 소리 해야 돼도 안 돼. 나이 처먹어갖고. 아이고 백구이. 아 영화상가 맞습니다. 근데 코트 씨, 네가 할 말은 아니. 제 앞에 잘린 새끼야. 제 앞에 잘린 새끼가 존나 야부리더니 이 새끼. 넌 JYP에 못 끼어 들어가. 넌 바퀴벌레야 JYP 앞에 있는. 어, 그건. 야, 우리 나중에 그거 자기네 그 뭐지 그 과거도 얘기해 보는 시간 갖자. 어, 그거 좋다. 한 번씩 너 게임 시절 나는. 뭐 어, 야, 그거 재밌겠는데. 아, 안 돼. 그렇게 빠지면은. 저는 약간 좀. 클래스가 좀 다르죠. 아, 근데 야, 진짜 이 새끼 진짜 이거 너 써국수 써국수 나는 약간 국대 이 새끼 진짜 중에 진짜야. 나 진짜 그래서 수빈을 어떻게 만나는지 물어볼 게 알았어. 아 근데 이게 컨텐츠가 안 될 수가 있어. 팬으로 만났다! 개새끼야 팬으로. 아 그때 얘기해 그때 병신 새끼야. 어이 가도 얘기 좋다. 왜냐면 각자 코태 형도 예전 그 얘기 있어. 아니 너는 워낙 많이 잤냐 근데 너? 예? 너 범법자잖아. 그 전 시절. 그러니까 그 전 시절 그거를 그러니까 들어봐. 그걸 드러낼 거야 아니면은 아니. 그거 얘기할 거야. 씨발이야. 개새끼야.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프로그램을 실어 썰도 있고 말아요 저. 예? 범법자. 범죄자라고 안 했어. 범법자라 그랬어. 아 예. 아 그때 뭐 저 이거 괜찮겠다. 창포량도 보드 시절. 어. 오야 괜찮네 이거. 어색해. 괜찮나? 아이돌 좋네. PPT로 각자 준비해오자. 각자. 딱 준비해가지고. PPT까지 필요 없어. 그냥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 자연스러운. 분명 제 얘기 썰 느낌? 어이 괜찮다. 오케이 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아니라 갑자기 하고 싶을 때 하자. 생각하고 있다가. 어이 괜찮은데? 어. 그러면 다음 우리 수요일 날 때 이것도 하도록 할게요. 또 그때 되면 안 한다 그러잖아. 죄송해요 손버릇. 너무 무한 약속 잡아 이 새끼. 왜냐면 그때 되면 이거 알지 형 남수 형이 이거 자. 할까 이러면은 아 철근 이래 절대 안 해. 이게 나 손 냄새 맡으면서 아니야 순아 그거 괜찮다. 오잖아 컨텐츠 싹 바뀌어 있어.
선배님 같은데. 근데 방금 아이디어는 진짜 좋았다. 너 맨날 이 말이 나. 아니야 방금 아이디어는 진짜 좋았어요. 어. 근데 그게 유튜브로는 괜찮을 것 같아. 어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메인 콘텐츠 안 해도 되고 우리 다 끝났어. 그래서 노가리 갈 때 우리가 먹방 하면서 노가리 갈 때 해도 되잖아요. 아 그건 맞지. 어 한 명씩 얘기 들어보고. 그냥 완전 그냥 어 소소하게. 그런 거 좋지. 맞잖아 얘들아. 이거는 콘텐츠라기보다는 소소하게 좀 한다는 느낌? 맞지. 어. 어 괜찮다. 나쁘지 않네. 그치? 왜? 괜찮아. 어. 야 우리 표면적 단면을 빌수 있는 걸고. 아, 오케이. 사빈죠? 네. 단면을 빌도록 할게요 여러분. 슬아 치워라. 예? 안전 매니저도 뭐 하라 그래. 치워. 라이브야. 서로이가 매니저. 아 잠깐만. 서로가. 왜 와? 씨발 카톡 왜 들어왔냐? 아 내가 카톡. 아 이 새끼 내가. 야 카톡 누가 처리시켰어 이 새끼. 왜 들어왔어? 근데 이제 존나 웃겨. 왜? 형님 콘텐츠 시간 몇 시간에 24시간이에요? 아니면 다른 시간이에요? 그 사람한테 말하는 줄 알아? 뭐래? 그냥 와이 빙신 꼴통 같은 거야.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거 따졌다고 부르보는 걸. 아니 음성 지원 있지? 어. 너무 웃긴 거야. 아 맞잖아. 왜냐면 이 새끼가 갑자기 카톡으로 형님 언제 합니까? 몇 시간이에요? 이만 보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너도 막말로 모르고 와가지고 오늘 24시간이 아니지. 그냥 철수원이 부르면 오는 거야. 아, 그래 와가지고 그냥 아 형님 몇 시까지는 이렇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좀 씨발 좀 배워라. 아 예, 알겠습니다. 너는 배움이란 게 없나? 너 학교 안 다니냐 씨발이잖아. 어? 다음에 그러 니네 앞에 하라. 아 존나 웃겨. 라이터. 재떨이나 빨리 만들어 와, 수령아. 됐다. 야, 컵라면 영이야. 그거 자, 주세요, 재떨이. 주세요. 재떨이다. 자, 재떨이 있다. 여기 재떨이 있다. 내가 성태 잘 때 기땡이에다 얼음물 부을라 했거든. 아. 와, 성태 팬들 진짜 개발리더라. 왜? 아, 너무 깼으니까, 나 잠이 안 오니까. 오, 씨발, 잠깐만. 내 팬들 뭐 선비라는 겁니까? 괜수요. 예? 야 근데 진짜 심선비야. 진짜 심선비야. 이건 진짜 내가 자신 있게 말해줄게. 진짜 개선비야. 여러분들 진짜 그 성태를 사랑하는 찐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맞아 이거 진짜야. 맞잖아. 아 형. 맞잖아. 형 내가 말했잖아. 내 팬들 눈치 보지 말라고. 나는 아나 요즘 눈치 안 봐. 눈치 안 봐. 요즘엔 안 봐요 여러분들. 요즘엔 안 보고 내가 근데 이 형이 눈치를 보는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랬지. 근데 내 팬들은 형 말해줄게. 내가 한다는 건 다 해. 약간 봐 진짜로. 당신은 이만 좀 눈치 좀 안 본 거 안 돼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아프리카에서 눈치를 제일 안 보는 BJ. 이건 모든 BJ들 다 인정해. 시청자들 인정해. 아 맞아. 근데 여기는 좀 달라. 맞잖아. 유일하게 너만 눈치 보더라. 아 왜? 아 내 달라 진짜. 아 씨발 내 팬들은. 그래 너한테 잘한 지심도 있어. 아, 그건 맞지. 17대 0. 야, 그런 거. 배그도 있고, 또 있어. 뭐. 올해도 너한테 이고 싶은 거 같아. 아, 나 진짜 아니, 여러분, 나 진짜 내가 짜증 한이에요. 야, 근데 이거 진짜 그 거리 노래방에서 한번 하자. 예? 네? 거리 노래방에서. 아니, 배그를 얘기하는 노래가 왜 나와? 예, 노래, 씨발, 너 손태 이겨, 노래? 야, 솔직히 맘말 어제 지금 니 때문이야, 빈진 새끼야. 아, 나한테 개발이었잖아. 아. 어제 너한테 개발이니까 2대2였잖아. 1대1로 맞을까? 야, 진짜 개인전 해가지고 하자, 씨발. 하자. 막말로 무슨 말도 안 돼. 지금 저 개새끼들 뭐 소리 안 돼. 랩배들 죽였다. 이 지랄한 호스가 존나 역겨운 거예요. 소리가 너 이겨. 내 소리 거 들어봤어. 이 새끼 이런 날에 나도 소리 맞다. 그 말에 독 부르는 거야. 소리는 방송에서 와 랩에 소울이 있어. 소리 소리는 랩에 소울이. 아, 나도 그렇게 느꼈거든. 근데 이 새끼 어제 노래 부른 거 뭐 씨발. 아, 노래는 똑같지. 노래는 못해. 어제 족같이 못 부르더라. 와, 나 깜짝 놀랐다 진짜. 약간 랩은 좀 해. 아 랩 좀 하는데 약간 좀. 이 새끼가 래퍼로 따지면 이 새끼 약간 원썬. 네 잠깐. 원썬 알지? 자, 제가 말씀 안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랩계에서는 네, 예. 이센스 원썬. 랩계에서는 아, 저한테 평가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쇼미더머니에서 스카우트에도 들어왔었고. 예, 네, 그만하세요. 역겨우니까 그만하세요. 그 당연히 시청자 빨라고 하는 거지. 더 이상 시간. 말하지 마시고 저한테 랩에 대해서는 말가말고. 너 섭외하는 건 막말로 그 슈퍼스타 K에서 저기 장문복 섭외하는 그 느낌이야. 봉신아. 아, 네가 무슨 뭐 1세대 래퍼야 뭐요? 아, 랩으로 네가 뭐라 했는데? 야, 광대 느낌으로. 그렇지. 딱 틀면 시청자 또 뽑히고 그러니까. 시청자. 거기서는 시청자 싸게야. 야, 시청자 싸게야 그냥. 진짜 싸게야. 야 진짜 스윙스로 나한테 랩으로 디스를 못해. 이 새끼들이 뭔데 나한테 랩으로 디스하는 거야? 어? 만약 스윙스였잖아. 이 얘기 듣잖아. 스윙스 딱 발휘를 했을 거.
존나 어이없네요. 저 그런 광대 새끼랑은 놓지 말아주세요. 이 지랄아 솔직히 맞지. 스위스 형님이 어떤 분인데. 아, 근데 코트 형이 노래 진짜 잘 불러. 잘 부르는데 아 형 이거 인정이 안 해. 소울이 없어. 맞아. 아 약간 좀 아 씨 기계적인 느낌 있어. 코트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내가 말할게. 김범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내가 말할게. 이 새끼가 나보고 뭐 이제 막가 원선. 노래로 따지면 이 새끼 트로트야 지금. 맞잖아. 솔직히 존나 고전적이야. 아 맞아. 아 진짜. 존나 옛날식 노래하고 있어. 이 새끼가 진짜로 시대 뒤떨어진 노래하고 있다니까. 그런 새끼가 아까 마이크 체크할 때 나 노래 부를 때 다 성태랑 남순이 이러고 다 귀로 듣고 있더라. 조용히 끄덕이더만. 노래는 아직 살아 있구만. 아 아니야 세태 이제 개발라지 노래를 노래라도 진짜. 잘해야지 씨. 노래 개발라지. 야 진짜 씨바야 비거즈의 노래만 뽑아. 진짜 뽑아. 노래만 뽑아. 아, 진짜로. 왜냐하면은 소룡이도 랩하고 형도 약간 좀 남순 형도 노래 좀 해. 야 이런. 야 그럼 좀 크게 가자. 무대 의상이나 싹 다 준비해. 씨바야 새끼들아. 어 해. 무대 의상 준비하고. 자기 의상 준비해가지고. 무대 의상 입고 가자. 진짜로 아, 리얼로. 비글즈 편 나는 가수다. 지금 어제 다시 보고 올릴 거 없어. 풀 영상 없지. 지금 해. 아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또 많이 나왔고. 근데 나는 돼. 왜 프로기 때문에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 왜냐면 시발 대저동 시절 프로졌어. 왜냐면 이 프로거든 여러분들. 이게 창문 깨고 돈크라이 하던 시절. 아 바로 나오죠. 공이 쉬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만 해주면 이거 아시죠? 옛날에 나 탐방 갔을 때 이 새끼 10년 전에도 아 코트니 모여드리겠습니다. 이 새끼 약간 양악 안 했대. 알아 목소리가 존나 나와가지고 자 비성과 도성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야라 이 병신 새끼야. 아 그때 진짜 코트 멋있었는데요. 아 근데 코트 노래 그때는 진짜 잘했어. 내가 그때 예. 400달이 네가 1200달이었어. 왜냐면 그때 왜냐면 내가 모바일 없었잖아. 모바일실 없었을 때 정확하게 노래를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때 자신은 음정이 별로 안 불안했어. 노래를 벅스로 틀었어 그때 당시. 어 맞아. 벅스 뮤직. 맞아. 근데 지금은 솔직히 너무 불안해 음정이. 불안한 게 느껴져. 나의 눈이 멀 것 같아 숨이 멎을 것만 같아. 형 노래들은 겉멋만 존나 들어간 느낌이야. 봐봐 끝이 살짝 불안해요. 가타 아니 꿈 딸려가지고 바브레이션 넣는 거거든요. 아 네 약간 예? 좀 약간 좀 예, 그 약간 그 이게 있어요. 약간 감정이 없고 아니 로봇이 부르지. 어 아, 맞아 약간 바브레이션 약간 맞아. 그런 게 있어. 아 근데 나는 발성이 잡혀서 그런 거야. 아니 모으라는 것 같은데 모든 노래를 R&B식으로 부르. 그래 아. 제일 또 그냥 중요한 거 중음밖에 강점이 없어. 중음 중음 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음도 안 돼. 지랄하네. 맞아. 거의 정신아 그냥. 네? 소룡이나 해봐 지금. 너 지금 랩 스타일?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이거 그거야. 너는 딱 그 정도야. 딱 4박자 4분의 4박자 이거야 너는. 어? 아. 진짜. 너 그냥 양로원 래퍼 해라. 양로원 가서. 아 그러면 너 다다음 주 딱 수요일 날 진짜 노래를 말. 어 노래 좀. 야 그래서 야 비글즈 편 나는 가수다 가자. 아, 나는 가수다. 아 그래 진짜 갑시다. 무대상 다 준비한 게 한 번씩 준비해 의상 준비하고 제대로. 그리고 딱 듣는 사람도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 딱 섭외가. 시청자 투표로 딱 해가지고 진짜. 아 진짜로. 그 시청자 존망이야. 그 지금 해 그냥. 네? 아 지금 소룡이 한번 해보 맛보기를 보자고. 아 지금 한번 너도 빠져. 야 해. 소룡이 한번 해봐. 야, 안 해 지금. 시작해. 시바야나. 아니 너 뭐 할 건데. 아 시방 내 마음이지 병신 새끼야. 그걸 니한테 왜 말해? 아 일단 뭐 여러분들 민심이 그렇다면 아직 뭐 못이었어. 시발년 랩할 때 제대로 시발년 랩할 때 발가락 이질하라고 랩하더라 시발년. 아 우리 뭐 진짜 그거 할 때 다음 주 수요일로 예, 나는 가수다 야, 느낌으로 이제 비글즈 나는 가수다 편 한번 해보죠 진짜로. 아, 야, 오케이. 아, 그때 뭐 진지 말고 뭐 연습해가지고 한두 곡 부르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노래 랩인데 좀 한렘 한렘가처럼. 아니 너는 나한테 뮤지션으로서 나한테 지적하지 말라니까. 뭐, 나는 프로고 넌 아마잖아. 죽일 놈 부르. 나는 프로잖아. 마무리 해주세요. 피날레. 피날레 소리쳐봐 해주면 안 돼? 소리쳐봐? 소리쳐봐. 아 소리쳐 아 뭐 나 노래하라고? 어. 그걸로 피날레 아, 해주면 안 돼요? 아 노래 뭐 에반데 아니 이거는 다음 주 딱 그래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여기 일단 마무리 하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감사스럽게 여러분들 좀 이제 일어나서 또 술 먹방 한 다음에 또 깔끔하게 또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들 또
이스타트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다다음 주 수요일 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 아쉽지만 네, 진짜 그리고 오늘, 택배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그 방송을 더 하고 싶었는데 어쨌건 이제 비글즈 완전체로 다다음 주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여러분들 네네네. 나머지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각자 개인 방송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저에게 개인 방송 하세요? 예? 개인 방송 하세요? 해야죠. 한다고? 예? 아 해야죠. 예. 모바일 외질 모바일 방송에 출연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긴장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일단은 방종하겠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우리 또 성태도 여러분들 오늘 키죠? 아 키죠 키죠 키죠. 아, 예 성태 신나니까 예 소름 키죠? 예? 아 키죠. 아 키죠 키죠. 예.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 개인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화이팅! 아 잠시만요 성태 씨. 예 예. 뭐요? 아 말씀하세요. 왜?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말해 왜? 아니야. 아 왜? 아니야. 왜? 아 잠깐만. 이 새끼 또 배그 이야기 꺼내려지. 아 아니야. 아 왜? 아 말해. 말해. 예? 왜? 말해. 왜? 아 아니야 이런 또 얘기가 없고 제가 또 이제. 아 너 휴방 미루고 다음 주에 방송하자 그 얘기 같은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틀리게 됐어요. 아 아니야. 내가 이런 성대 도시하러 내. 아 그럼 자 성대 씨 그거 어때요? 뭐요? 제가 만약에 예 배그 BJ를 두 명이고 온다. 그럼 할 겁니까? 어떤 거요? 배그 BJ를 두 명이고 온다. 두 명 이기고 온다? 아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는데 여자 말고 아 당연하는데 아니 이형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존나 오래 걸려서 그래. 그리고 깬부심이 존나 심해. 개 심한데 근데 이형 이게 있어요. 약간 좀 군대에서도 어제도 배그하는 거 봤어요. 배그하는데 약간 좀 배그 약간 부심이 존나 세요. 여러분들 센데 그거를 형 나 말고 그냥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냥 실력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주면 할 거라고 개 씨발 새끼 몇 번 말해요. 17대 0. 아 그러니까 이기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이기면 하는데 나는 언제든지 오픈코스인데. 알겠습니다. 전체 한인가 보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빠빠. 인사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빠빠이.